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더샵 아르테 아파트 그 공사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 아파트는 그 석바위시장역 2번 출구에서 나가면 바로 있는 아파트로 지금 이곳이 더샵 아르테 사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변에 보면은 지금 바로 옆에 이제 그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이쪽에 구월서 초등학교가 있고, 동인천 중학교가 있고요, 상인천 여자 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인천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공원이 되겠네요. 석바위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좀 멀리 보면 경원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 또 서감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네, 주변에 학교는 그렇게 지금 있고요. 그다음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있고, 그다음에 한정거장 거리에 이제 그 인천시청역이 있는데, 여기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그 GTX가 공사가 되면 GTX 역도 여기에 이제 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교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천광역시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위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럼 현장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석바위시장역 2번 출구에서 내려서 주변을 보면서 현장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이제 이쪽 가는 방향이 석바위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석바위 사거리는 지하 상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인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익동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가정법원만 지금 남아있죠. 가정법원이 남아있고, 석바위 그 시장도 굉장히 재래시장으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뭐 다양한 그 먹거리와 뭐 물건 살 것들이 많은 그러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석바위 지하 상가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앞쪽이 이제 석바위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석바위 사거리, 이쪽에 석바위 이제 사거리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골목으로 좌측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제가 올라가면 공사하는 더샵 아르테 공사 현장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가면 2, 3분 거리에 있는 더샵 아르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더샵 아르테 그 아파트는 그 인천 주안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지구고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의 그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 그리고 최고층은 29층으로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건폐율은 16.25%, 용적률은 269.15%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전체는 1146세대고요. 이 중에서 조합원 분을 뺀 일반 분양은 7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별로 보면 18평형이 134가구, 그 다음에 25평이 409가구, 그 다음에 25평 B타입이 29가구가 또 있고요. 30평형이 209가구, 그 다음에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A타입 33평형이 107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평형 B타입이 81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차는 세대당 1.22를 할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4년도 6월이니까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 분양가는 18평형 최저가는 2억 8,410만 원이었고요. 최고가는 2억 9,8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5평형은 최저가가 4억 1,380만 원이었고 최고가는 4억 3,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평형 최저가는 4억 8,520만 원이었고 최고가는 5억 1,4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평형이라 하는 84제곱미터 33평형은 최저가가 5억 6,150만 원이었고 최고가는 5억 9,430만 원이었습니다. 6억에 가깝게 그렇게 분양이 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아파트는 그 지역에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편리한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을 해서 조합원 분을 빼고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그 택지 개발 지구보다는 조금 더 분양가가 높은 것이 그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측면 쪽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데, 네, 지금 최고층 29층까지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그 사찰도 하나 있네요. 사찰도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노후 그 주택들이죠. 일반 노후 주택과 그 다음에 연립, 다가구 이런 그 집들이 있던 곳을 지금 완전 재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이 도심지에 이런 그 노후 불량 주택들이 이제 아파트로 변신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제 굉장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세대수도 많아지죠. 지금 이곳도 세대수가 1146세대니까요. 세대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주변의 상권도 이제 많이 그 살아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아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바뀐 거죠. 저 앞쪽에 있는 아파트도 역시 재개발을 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주변에는 그 인천의 명문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인천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인천 고등학교와 바로 그또 접해 있는 곳이 주한 도서관입니다. 주한 도서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뭐 책을 빌려서 보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 바로 옆에는 또 석바위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 고등학교가 또 공부로도 유명하지만 야구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고등학교 명문, 인천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구월서 초등학교와 동인천 중학교, 상인천 여자중학교가 또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살기가 편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이쪽도 도로가 깔끔해지고, 예, 건너편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돼가지고 깔끔해지고, 지금 더샵 아르테도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굉장히 그 깔끔한 동네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지금 도로 건너편에서 여기는 왕복 2차선인데 여기서 이제 건너편에서 걸으면서 아파트를 바라보며 걷고 있고요. 지금 110동, 107동 뭐 이렇게 동명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29층까지 올라가니까 1년 2개월 정도 남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가 이제 거의 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좌측에는 지금 인천 고등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 인천 고등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야구의 명문이죠, 인천 고등학교. 야구의 명문인 인천 고등학교가 보이고 있고, 그 앞쪽은 이제 그 재개발한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지금 그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정감 있던 그런 골목들은 많이 사라지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 한국적인 그런 그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골목들, 그런 골목들이 사라지는 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전하고 깨끗한 깔끔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거는 또 아쉽더라도 또 이렇게 이제 지역이 굉장히 멋지고 깔끔한 그 지역을 바뀌는 거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주안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대로변에서 이제 그 건너편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그 큰 넓은 도로죠. 왕복 2차로 정도 되겠네요. 넓은 도로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 방향은 석바위 사거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석바위 사거리 방향에서 이제 계속 가면은 부평으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반대편은 또 관교동으로 해서 연수동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웅장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석바위 시장역 바로 인근에 있는 더샵 아르테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